일상의 모 부동식의 영향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이거 아까 선생님 예시로 들면서 풀었던 문제예요. 사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전부 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만약에 두 개의 항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 각 항은 어떻게 돼야 돼? x-y가 0보다 클때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얘도 0보다 크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같다도 있네요. 같다. 이거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실선도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y가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로 해줘야겠지? 0도 있어요. 그럼 얘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부호가 똑같아야겠다. 그럼 일단 식을 쓰면 얘는 무슨 그래프? y는 x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신 거고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원좀 작게 그렸나?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그림을 그리면요. 1번 y가 얘는 보시면 y가 뭐보다 x보다 작은 거네요. y가 x보다 작고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y가 x보다 작으니까요. 아랫면을 색칠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랫면 색칠하면 되고요. 아랫면 색칠하는데 얘는 커야 돼. 바깥쪽이.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시면 되겠지? 그죠? 2번. 얘는 y가 x보다 커. 그리고요, 얘는 어떻게 돼? 1보다 작아. 이렇게 돼. y는 x보다 크니까 이 직선의 윗면인데, 1보다 작으니까 원에서는 안쪽이야. 그래서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곳에 해당되는 그림을 찾으세요. 4번에 있네요.